일찍 일어나지. 평소에도 이러면 좀 좋아? 아이 엄마. 체크 체크. 오늘은 누구의 날? 나의 날. 그래 오늘은 바로 언니 날. 잔소리 금지. 선물 환영. 예. 알았죠? 아휴 도대체 누굴 닮아서 저렇게 자 어린 날 선물. 매번 엄마가 어린이날에 선물 주잖아. 그때 감사하다고 말은 해야지. 나누겠습니다. 오 재료 정말? 우와 오늘 어린이날이야. 얘들아 너희들 어린이날 선물 뭐 받았어? 난 엄청나게 귀여운 골라인형. 우와 진리는? 나는 시크릿 별자리 소원 패드. 우와 나 이거 엄청 갖고 싶었던 것 같아. 이거 음악도 들을 게임도 할 수 있어. 어, 나 그럼 게임할래. 아, 노래부터 들을래. 게임! 아, 노래! 게임! 노래! 내가 너보다 두 살 많으니까 둘이 더 먹을 거다. 내름. 아, 뭐야? 엄마, 언니가 내 과자를 뺏어갔어요. 치사하게 일러라 일른보야. 메롱. 어린이날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너무 행복한 날이야. 아침부터 선물도 받고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고 동생 과자도 막 뺏어 먹고. 오, 매일매일 어린이날이면 얼마나 좋을까. 별님, 달님, 제발 내일 아침에 눈 뜨면 다시 어린이날이게 해주세요. 제발요. 아, 너무 행복하겠다. 아우 잘 잤다, 아우 잘 잤다. 아우 오늘이 며칠이더라. 5월 5일? 5월 5일? 왜 또 5월 5일이야? 응?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꼭 이런 날이 만기여도 일찍 일어나지? 평소에도 이렇게 일찍 일어나면 좀 좋아? 아 엄마! 아 체크 체크! 예 원 투! 오늘은 누구의 날? 나의 날! 오늘은 그래 바로 어린이날! 잔소리 금지! 선물은 환영! 예? 너 이 노래를 어떻게 부르고 있지? 아유 도대체 누굴 닮아서 저렇게 넘치는지. 자 어린이날 선물! 어 왔어! 루씨 매번 어린이날에 엄마가 선물을 주는데 감사하다는 인사는 해야지. 엄마 저 나갔다 올게요. 루씨 아니 제가 정말? 와 나 어린이날이야. 얘들아 혹시 너희들 어린이날 선물 뭐 받았어? 나? 엄청나게 귀여운 콜라인형. 귀엽다. 줄리는? 나는 시크릿 별자리 소환 패드. 아 이거 엄청 나 갖고 놀고 싶었던 건데. 이거 노래도 나오고 게임도 할 수 있지롱. 어, 나 그럼 게임할래. 아 너 노래부터 들을래. 게임! 아 노래! 게임! 아, 노래! 게임! 아 고장 났잖아. 오늘도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너무 세게 잡아당겼어. 루시가 더 세게 잡아당겼어. 놀 수 있어 그치 모모야? 맞아 우리끼리 더 재밌게 놀 수 있어. 너네 진짜 너무해. 이상하다
똑같지? 어머, 어떡하지? 우리끼리 더 재밌게 놀면 되지! 맛있겠다. 뭐부터 먹지? 아, 토끼가 뭐해? 아, 엄마가 주신 과자 먹는 거야? 언니랑 똑같이 반 나눠 먹으려고 했어. 나 혼자 다 먹으려고 했던 거 아니야? 실컷은 내가 너보다 두 살 많으니까 오늘도 두 개 다 먹을 거 봐. 메롱. 또 일로 봐라, 일로 모아야. 네. 뭐야? 엄마! 아싸! 드디어 알았다. 어젯밤에 내가 낸 소원이 이루어진 거야! 예스! 이제 매일매일 어린애린 거지? 아싸! 디비디 디비디 우주선을 타고 디비디 디비디 어린애로 떠나요! 예! 아, 잘 잤다! 오늘도 역시 5월 5일! 날마다 어린애리라니 너무 행복해! 예! 엄마! 어, 진짜! 나도 먹으려고 했어! 잘 잤다. 오늘도 보나마나 어린 날이겠지 뭐. 그래 그래. 오늘도 동생 과자 뺏어 먹어볼까? 오늘은 바로 어린이 날! 게임! 노래! 똑같이? 싫어. 아, 잘 잤다. 아, 몇 시야? 아, 날마다 어린 날인 건 좋은데 왜 하필 그날 일찍 깨가지고. 날마다 똑같은 날이 반복되니까 늦잠을 잘 수가 없잖아. 아, 피곤해. 그래도 어린이날이니까. 어, 아싸! 도전하자! 아, 몇 시야. 그래. 그럼 그렇지. 아, 피곤해. 도대체 내가 왜 그런 소원을 빌었지? 늦잠 좀 자고 싶다, 늦잠 좀 제발! 날마다 똑같은 장난감 받는 것도 질리고, 줄리가 놀이터에서 화내는 것도 이제 슬슬 무섭고, 동생 과자도 질리는데. 아, 왜 그런 소원을 빈 거야? 나도 바보! 아, 다시 5월 6일이 됐으면 좋겠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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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이런 날에만 안 끼워도 일찍 일어나지? 평소에도 일찍 일어나면 더 좋냐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날마다 일찍 일어나고 있답니다. 아주 매일매일 날마다요. 엄마! 아침형 인간이 최고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일찍 일어날게요. 아유, 루시 기특해라. 엄마가 기특하니까. 자, 여기 어린이날 선물 줄게. 하, 역시 오늘도 또. 아, 아니다, 엄마. 오늘도 선물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아니, 루시. 어떻게 엄마한테 감사하다는 인사를 해? 내가 지금까지 엄마한테 못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했었나? 아유, 루루씨 기특해라. 아, 엄마! 그동안 죄송했어요. 그리고 날마다 선물 챙겨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그럼 저 나가드릴게요. 내가 날마다 선물을 줬다고? 와, 오늘 어린이날이야! 얘들아, 아주 맑고도 지루한 아침이지. 너희들 혹시 어린이날 선물 뭐 받았니? 나 엄청나게 귀여운 콜라인형! 봐봐! 그래, 콜라인형. 어. 줄리는? 나는 시크릿 배우자리 소화패드! 아, 내가 이거 엄청 갖고 놀고 싶었던 거거든. 오늘은 아, 진짜 갖고 놀고 싶다. 아, 이거 노래도 나오고 게임도 할 수 있어. 와, 나 게임할래. 어, 미안하지만 오늘은 정말로 노래부터 좀 들을게. 아, 오늘은 게임이지. 아, 게임. 아, 이제 제가 좀 노래. 아, 나 게임. 아, 노래. 게임. 아, 노래 좋아. 날마다 네 장난감 부서져서 정말 미안했었어. 하지만 오늘 난 달라질 거야. 내 어린이날 선물 너한테 대신 줄 테니까 용서해줘. 아, 아니 괜찮아. 우와, 그럼 나 들어. 아, 너 가만히 있어. 아니야, 나 괜찮아. 아니야 줄리, 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내가 네 장난감 수십 개는 망가뜨렸어. 넌 몰라서 그래. 이렇게 해야 내 마음이 편하니까 그냥 봐도 되겠지? 아니 또 그리고 있잖아. 너는 막 슬퍼서 집으로 갔는데 나랑 모모랑 눈치 없이 놀이터에서 놀아봐. 무슨 말이야? 나 루시랑 놀이터 간 적 없어. 모모. 어? 모르면? 줄리, 내 사과 받아줄 수 있어? 아니야, 나는 이런 거 필요 없어. 나 기분 다 풀렸어.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뭐.
나는 그리고 이것보다 너네랑 같이 더 재밌게 노는 게 더 좋아. 아 진짜? 그렇게 재밌게 더 놀자.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루시에게 들어보니까 나도 좀 미안한 것 같긴 해. 미안해 줄리. 그럼 우리 놀이터 가서 빨리. 아 좋아 놀이터 좋아. 오늘도 엄마가 주신 과자 먹니? 나 언니랑 똑같이 반 나눠 먹으려고 했어. 괜찮아, 너 혼자서 천천히 다 먹어. 많이 많이 알았지? 욕심쟁이. 왜? 아니 언니가 웬일이지? 나는 이미 이 과자들은 평생 동안 먹을 만큼 다 먹었으니까 먹어. 진짜 희한하네. 아무튼 고마워. 오늘은 참 많은 걸 느낀 하루였어. 그동안 엄마한테 감사하단 말씀도 한 번 드린 적이 없고 줄리한테도 사과를 제대로 한 적이 없었고 맨날 동생 과자나 뺏어 먹었다니 난 진짜 욕심쟁이였구나. 이제부터는 안 그래야지. 달림! 별림! 제가 오늘 이렇게 반성했으니까 내일은 꼭 5월 6일이 오게 해주세요. 알겠죠?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보나마나 또 새벽이겠지 뭐. 루시, 어제는 일찍 일어나더니 오늘은 또 늦잠이야?